근데 이거 빈속에 이거 마시면 너네 난 책임 못 진다. 정원이 여기 있, 이 집에 있으니까 정원이 집 같아. 하얀 옷 입고 있어가지고. 얘들아, 뭐가 필요해? 남자요. 남자는 나도 없다. 남자 있는 사람이 남자로 얘기를 해. 남자는 다 어디 있어? 언니, 데킬라 원래 여기다가 그 소금 해가지고 레몬에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거 알죠, 언니 알죠? 내 손에 하기는 이거는 그렇고. 살짝 배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에다가 이렇게 해주죠. 배에다 한다고? 요즘에는? 아니 그게 아니야. 화자가 좀 약간 음란해. 영화에서 봤는데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하고 배꼽에다 술을 딱. 보아도 너무 어렸어가지고 감시 심하지 않았어? 그치? 연습하고 어딜 놀러가서 너무 피곤한 거야. 데뷔하고도 연습했다는 얘기 들었어. 데뷔하고도 스케줄 끝나면 연습지. 계속 하죠. 아 진짜. 근데 이제 억압이 20대 폭발을 하면서 효리 언니랑 가로길 그렇게 간 거지. 나의 유흥 지도자. 아 진짜? 유지. 너무 훌륭한 일 많이 했다, 아, 뭐, 자기는. 요즘은 어때요? 요즘 세대에 맞게 또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너네도 약간 좀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짐 가방 싸가지고 새벽 탈출을 해봤죠. 세탁을. 저 뭐 했어? 막 바 갔어요. 바. 귀여워. 막 클럽 이런 데는 못 가고 무서워서 못 가고. 귀엽다. 바. 네 명이? 아니 너네 멤버 다? 네.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어디야? 메일. 거의. 90년대였어요 그때. 7시 쇼 하기 전에 6시에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야. 이제 보통 식당으로 갔어. 만선도 거기 가끔 와. 근데 한 번도 먹는 걸 못 봤어. 왜 안 먹어?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안 먹는 거야. 밥을 안 먹지?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옆에 가서 같이 앉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되게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때는 이제 막 쇼 하기 전이니까 안 먹었겠지. 못 먹게 한 것도 있고. 식당에 왜 데려가 그러면? 같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항상 남들 먹는 거 보기만 했던 것 같아. 진짜 그랬니? 그럼 무대 위에서 힘은 어떻게 하니? 힘나는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지. 힘이 없어서? 슬프다.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빡!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를 딱 먹는 거야. 딱 먹고 반짝반 가는 거지.